얼마 전 화제가 된 대구의 한 동물원.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 관람객이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밥을 먹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자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동물들은 먹이가 들어오지 않는 먹이 구멍에 입을 가져다 댑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상황이라곤 하지만 왜 유독 동물들이 밥도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까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먹이 사용 비용이 보통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가고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억 5천에서 1억 한 2, 3천 사이거든요. 그 금액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먹는 양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먹이 급여가 좀 적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먹이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도태된 친구들이 먹이를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15마리 정도는 지금 폐사를 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 공장의 경우 기계를 일단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돌리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이 안 쓴다고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동물원은 다릅니다. 동물들은 매일 먹을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사육 환경도 중요합니다. 추운 곳에서 살던 동물은 추운 환경에 있어야 하고 더운 곳에서 살던 동물은 더운 환경에 있어야 하죠. 이들을 돌봐주는 사육사들도 그냥 밥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 관리의 전문가들이라 쉽게 대체가 안 됩니다. 동물원의 수입 대부분은 문을 열어서 나오는 입장권, 기념품, 식당 운영인데 닫혀 있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사육사들이 저희 회사를 일단 떠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고 현재는 4명 정도가 그래도 그 친구들도 급여가 좀 밀려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아있는 사육사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사육사들도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아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월급 같은 거 못 받아도 그 함께 이제 극복해 가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게 있어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주의 한 동물원에선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물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고요. 강원도에선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 개 사료를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외의 큰 동물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일의 한 동물원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계획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들을 순서대로 안락사시킨 뒤 다른 동물들의 먹이로 공급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굶어 죽는 모습은 도저히 볼 수 없으니 차라리 안락사시키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접하면 밥도 못 먹는 동물들,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냐고, 동물원은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물원을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동물들을 동물원 밖으로 내보내는 건 집에서 자란 고양이를 길로 내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기를 동물원에서 태어났고 사람으로 인해서 커오고 생활했던 친구라서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먹이를 제대로 못 주는 게 저희가 못 챙겨주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해주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기. 언제쯤 끝을 낼 수 있을까요? 대구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하지만 고마운 게 방송 나가고 동물 친구들 먹이를 주는데 도와달라고 닭도 보내주시고 근데 답답한 게 익명으로 다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못 전해드렸습니다.
그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저희한테 먹이를 나눔으로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